오늘 너희는 나의 친구라. Hello, 강의. 여덟 번째 시간, 너희는 나의 친구라. 가장 큰 사랑,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아가파오와 필레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가파오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의 그 비교를 말을 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그 사랑은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하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질문을 받게 될때 역시 제가 공부를 한 후에 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은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대명사 하게 되면 하트를 말하지요. 오늘 여기에 하트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I love you.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 Great love has no man then. You are my friend. If he do whatsoever as I command you, 너희는 나의 친구라. You are my friend. 어떠한 자가 나의 친구라고 말을 하느냐? If he know whatsoever I command you, 나의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여기 행하면입니다. 주님이 명하는 그 명령을, 코맨드를 행하면, 그 지키면, 뭐다? You are my friend. You are my friend.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누구를 닮은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와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느냐 말입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서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This is my command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저 사랑한다고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생명을 주기까지. 바로 이것은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가페하는 사랑을 한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하는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달랐다는 얘기는, 질문과 대답이 달랐다는 얘기는 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러하겠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두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게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는 자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할 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근심하면서 대답하였습니다. 왜 근심했을까? 분명한 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어떤 사랑을 주님께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역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묻는 것을 세 번씩이나 물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할때 역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주의 몸된 종된 자는
주의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양을 먹이는 자가 아니라, 양을 치는 자가 아니라, 양을 먹는 자가 있고, 양을 치료하는 자가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대화의 주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베드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글에서는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 원어에서는 질문과 대답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가파오와 필레오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소상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헬라 원어에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필레오합니다. 주님은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에 역시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 역시 대답은 필레오합니다. 이것은 헬라 성경, 신약 성경, 헬라 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오하느냐라고 물었었는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이 네가 아가파오하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필레오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질문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근심하면서 대답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묻고 두 번째 역시 아가파오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냥 아가파스. 아가파서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문장에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종 일관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첫 질문이나 두 번째나 세 번째 모두가 다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질문에도 필레오, 두 번째 질문에도 필레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도 근심하면서 필레오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에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아무개야. 경평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A라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B라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경평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사랑에는 필레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모두 한글로 번역한다면 사랑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기록된 것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 주님, 내가 필요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 주님, 내가 필요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역시 베드로는 예, 내가 필요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오하느냐라고 했는데 세 번째 질문에는 필레오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된 단어를 조명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사용된 단어,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내가 필레오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서로의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를 필요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베드로는 역시 필레오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 필요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이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요로 바뀌어진 질문에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필요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질문, 첫 질문이 아가파오느냐? 두 번째 역시 아가파오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질문 대답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역시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에 근심하면서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근심하면서 대답하기를 예, 내가 주님을 필요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에 아가파오 사랑은 희생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완전히 희생하고 생명을 바쳐 주는 크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나는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정일관 필요하는 것, 필요하고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베드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가파워한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서로 아가파워하는 사랑을 베풀어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필요의 사랑을 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아가파오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주를 필요로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뭘 원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서 찾아보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서 봅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파오하라.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단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가페는 사랑을 뜻하는 여러 개의 그리스 낱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왔지만은 보통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는 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그의 아들과 그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 서로 심지어 원수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즉 신이 인간에게 주는 아낌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향하여 아가페 사랑을 할수 있지만은 인간은 이 사랑을 할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순된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파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파와라.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베풀기만 하는 아가페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가족애가 있기도 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총 단어 숫자가 17만 9천 00한 번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총 단어 숫자가 몇 개라고요? 17만 9천 한 단어였습니다. 그 중에 263번이나 아가페 사랑을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총 단어 숫자가 18,658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46번이나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없이 자비로운 사랑으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 이걸 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하느냐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우리 나에게 베풀었지만 나는 아가페 사랑은 할수 없어요. 아가페 사랑 못하고 이 베드로처럼 필요할게요. 그러시겠습니까? 그 필요의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아가파워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파워라. 이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순간의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사랑보다는 육체적인 사랑, 강조된 단어인 듯 합니다. 성적인 사랑, 쾌락을 추구하고 이기심이 가득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모습의 사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섹스하는 모습, 부부의 사랑, 뭐 이거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스토르게 오랜 관계로 알고 지내면서 무려 익은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스토르게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루두스 카사노바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 사랑입니다. 유의하되 즐기는 사랑. 상대에게 큰 관심은 없지만 만남이 재미가 있어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계. 이런 것을 루두스라고 봅니다. 마니아가 있습니다. 감정이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누르기 어려운 상태의 사랑을 말하며 광기가 분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 집착에 가까운 사랑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뭐 정열적인 사랑 뭐 역시 마니아. 프로그마가 있는데 마음보다는 머리가 앞서는 사랑. 지적인 말하겠죠. 이성적으로 조건을 앞세우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외모, 능력 등의 조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랑이 진지하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사랑에는 금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키가 크고 유머 감각도 있고 돈이 많고 가문이 좋다면 더 좋고 하는 식의 사랑을 말해서 프라그마라고 말을 합니다. 플라토익 러브. 육체를 무시한 순수한 정신적인 연애를 말합니다. 에로스와는 반대되는 성향의 사랑인 듯 합니다. 일부 자료에서 육체적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고
내용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레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레오. 친구와의 우정의 사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하던 용어로 우애, 동료애를 뜻하기도 합니다. 프렌드십, 우애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바람이 담긴 마음이기도 합니다. 필레오. 필레오는 사랑의 일종이긴 하지만 에로스처럼 일방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아가페와 필레오 두 단어를 중요하게 다루어 봅니다. 아가페처럼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필레오는 자기 자신과 대등하게 남을 대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를 위한다는 것은 친구를 자기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정이 사랑이라고 하면 의아해할 사람들이 많지만 친구와 애인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을 보면 우정도 사랑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주를 아가파하느냐는 질문에 필레오라고 대답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수 없었던 가운데 친구로서 우정의 사랑을 행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필레오 사랑을 고백하는 말에 따라서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필레오 사랑을 받아 베드로의 눈높이 맞추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비록 아가페 사랑을 베푼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필요의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볼수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했는데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였음을 보며 나도 필레오 사랑을 해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 한 것처럼 너희도 필레오하라가 아니라 아가파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란 단어가 원어에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음 이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래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너도 그 피지 그렇지 묻는 계집 종 아니라고 주를 부르니 듣나 예수님은 주 예수라 하셨네. 누가 조용히 너는 알리 베드로 너의 말씨가 그렇다 증명됐지만 나는 아니라고 맹세했어. 베드로는 아니라고 맹세했어. 날개 울음 소리 듣고서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귀한 몸의 피 흘리신 아가페 사랑을 베푸신 역사를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진리의 경찰대한 인물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나의 어린 양 먹이라. 아가페의 사랑을 할 것인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필레오의 사랑을 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사랑을 주님을 향하여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Great love has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가 자기 생명을 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큰 사랑을 여러분과 내가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뭐라? 친구라. You are my friend. If
you do whatsoever I command,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명령을 지키면, if you do whatsoever I command you,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지키면 뭐가 된다? You are my friend. 너희가 내 친구라. 여기에 사랑이란 말이 헬라 원어에서 말하는 말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헬라 원어에서 과연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앙겔로스, 이 말은 서로 사랑해라. 이 아가 파테 앙겔로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전체적인 말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였는데, 여기에 사랑 사용된 사랑이라는 말은 모두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가파테 앙겔로스, 아가파테 사랑, 서로 사랑하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서도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아가포한 것 같이 너희도 아가파워하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역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아가파워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가파워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파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놓는 것,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 큰 사랑을 베푼 것이었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이때도 아가판, 메이소바 도테스, 아가판. 예, 역시 아가파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워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파워하라 하신 주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아가파워. 14절을 봅니다. 서로 아가파워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아가파워한 것처럼 아가파워하라. 14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거퍼가 아니라 필로의 친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레오, 그 베드로가 필레오합니다. 친구의 사랑을 합니다. 오늘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한 그 명령, 커맨드 행하면 뭐가 된다? 나의 친구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할때 필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행하면 누구가 된다? 주님의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를, 그분 자신의 생명을 제공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친구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최고의 사랑을 받은 나는 나의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아가파와라, 이 말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요의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스토르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아가페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love you. 요한복음 3장 12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가파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아가파오하라, 입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loved you. I love them that love me, and those that seek me, you shall find me.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예수님이 아가파오 사랑을 베푸신 것 같이 나도 아가파오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